아, 네, 반갑습니다. 언론에 나오지 않는 특별한 마감 시황, 2월 19일자,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나 포털 사이트에서 이상로 또는 이상로의 빨간 주식을 검색하시면 저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좀더 빠른 정보, 그리고 좀더 정확한 정보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요. 그리고 매일 시장에 대한 특징과 키워드, 거기에 내일장 관심주까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항상 시장에서 소외되지 않게 시장의 중심에 있을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 받아서 시장 즐겁게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전일 밤에 제가 공개 방송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게릴라 할인 이벤트를 오늘 하루, 딱 오늘 하루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일 저희가 지금 현재 이상로의 상상이상이라는 프로그램을 화요일 밤 10시에 한국경제TV를 통해서 방송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수익률이 상당히 많이 나오면서 그에 따라서 기념 할인 이벤트가 진행이 되는 거고, 한국경제TV에 들어오셔가지고 이상로를 보시면, 또는 와우넷 홈페이지로 오시면, 제가 이번에 유료 서비스로 스마트밴드 2개월 상품이 지금 현재 할인가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만 요 가격으로 진행을 하고, 내일 또다시 가격이 바뀔 겁니다. 정상가로 돌아오기 때문에, 만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요 기회를 통해서 좀더 저렴하게 이용을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루, 19일 하루만 진행이 되는 거고요. 20일이 되면 가격이 정상가로 바뀐다라는 부분 참고하시고요. 하루 한 종목 추천을 기준으로 스마트밴드는 말씀드리고, 거기에 장기 추천주는 따로 저희가 빨강색으로 표시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포트 구성을 하실 분들은 그렇게 장기 추천주 위주로 포트 구성을 하시면 되겠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라이브 방송을 8시 30분에서 10시까지 들으실 수 있는데요. 라이브 방송은 제가 이렇게 육성으로 말씀드리면 그것을 들으시고 거기에서 서로가 소통하는 양방향 소통을 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서 궁금한 종목이라든지 또는 시장에 대한 특징들, 그런 것들에 대한 브리핑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더 시장을 섬세하게 보실 수 있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스마트밴드 선착순입니다. 선착순 게릴라 할인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조금 조기 종료가 될수 있습니다. 그걸 감안하셔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진행을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잠깐 한번 같이 살펴보실 텐데요. 일단 중국 증시는 0.3% 하락 마감을 했고, 거기 니케이가 오늘 반등에 성공을 하면서 0.89%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5천원 만에 현재 니케이가 반등을 좀 이뤘었고요. 지금까지 꾸준하게, 뭐랄까요, 올라가지 못했던 그런 시장의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다시 한번더 반등을 크게 지금 나타내고 있다. 그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자, 환율이 1188원 44전을 기록을 하는 모습이고요. 자, 일단은 중국 증시가 오늘 소폭 하락했는데, 전일 중요한 위치를 돌파를 했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더 올라가는 듯 했지만, 거기에 따라서 조금은 올라가지 못하고, 자, 지수를 잠깐 한번 같이 보시면, 네, 여기 2960포인트가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수 있고요. 오늘 중국 증시가 마감했던 포인트가 2975포인트입니다. 2975포인트. 그래서 여전히 상승 추세는 유지를 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조정이 나왔더라도 그게 큰 조정은 아니었다. 잠시 쉬어가는 구간에 그런 조정이다라는 부분까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중국 증시도 그렇고 미국 증시도 그렇고 여전히 긍정적입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가 함께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오늘 우리나라 시장이 생각보다 상당히 선방을 했습니다. 오늘 양시장 모두 다 강보합권의 전략 후강의 움직임 나타냈었고요. 자, 코스피 같은 경우에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고 있고, 거기에 다시 한번 연기금이 돌아서 매수가 들어오면서 지수를 끌어올려주는 그런 역할을 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 다시 한번 더 외국인들의 매수가 유입되었다라는 것이 특징적이겠죠. 자, 이런 부분까지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 하단에 이제 보시면 이제 좀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전에 우리가 이제 공개 방송을 하면서 걱정을 하셨던 분들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밤에도 많은 분들이 또 참여하셔가지고 함께 얘기를 나누고 시장이 어떤 식으로 움직일 거다라는 말씀도 함께 드렸었는데, 지금은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그 한편으로는 우리가 지금 현재 중국 관련 종목군들이 지금 다시 한번 더 바이러스 관련 종목군들이 지금 반등이 크게 올라오고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또다시 이런 기술주 관련 종목군들이 또 반등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그런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먼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사실 어제 우리나라 증시가 애플에 대한 영향으로 주가가 엄청나게 움직였고, 실제적으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 2% 이상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 거기에 전기전 접종이라든지 IT 종목군들 대부분의 경기 민감주들이 조정폭을 조금 보였는데요. 정작 그런 걱정을 했지만 어젯밤에 그 시간에 우리가 함께 미국장을 보고 있었죠. 그죠? 어제 기억나실 거예요. 어제 보셨던 분도 어땠어요? 오히려 미국 증시는 생각보다 상당히 천하태평. 그죠? 그냥 긍정적인 마감까지는 아니더라도 하락폭 자체는 상당히 제한적인 그런 모습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자, 전일 우리가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애플 같이 보시겠는데, 자, 문제의 애플이 어제도 보면 마이너스 2.9% 정도 빠져가지고, 마이너스 3.1%까지 하락을 했지만, 결국에는 상승 마감까지 올라가는 캔들로는 양봉을 형성했고, 1.8% 하락하는데 그쳤습니다. 상당히 강하다. 상당히 강하다. 그렇게 볼수 있겠죠. 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다시 한번 더 양봉 캔들을 형성하는 모습이었고요. 마찬가지로 인텔도 여전히 이런 20선 자체를 물고 들어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테슬라는 또 다시 한번 더 전일 또 7%대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다시 한번 신고가 근처까지 올라오는 모습이었고, 자, 그리고 알파벳, 구글이죠. 구글 같은 경우에도 전일 신고가를 형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나스닥 기술주들이 여전히 글로벌 증시를 이끌고 있습니다. 거기에 트럼프 대통령은 부자 감세 카드까지 꺼내는 모습입니다. 자, 이건 뭐냐 하면 결국에는 주식에 대한 부자 감세를 시행하겠다. 그리고 중산층을 살리겠다. 정책까지 들어가는 마당에 쉽게 미국 증시가 죽을 수 있을까? 그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결국 아무리 지금 현재 중국 증시가 힘들더라도 결국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이런 미국 증시가 이렇게 상승을 한다는 것은 국내 증시 자체도 바닥권력을 상당 부분 다질 확률이 높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오늘도 똑같은 말씀을 또 드리게 되는데, 유동성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 상당히 확대되어 있는 시점입니다. 어느 순간에 방송에서 유동성이라는 단어가 지금 현재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시중에 많은 돈이 풀려 있고, 그 돈으로 인해서 올라가는 증시라는 거죠. 사실 그 돈이라는 것이 붙기 시작하면 무서울 게 없을 정도로 계속적으로 또 붙어서 가는 성질이 있거든요. 결국에는 지금, 우리가, 글로벌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 현재 연출되고 있어도, 증시는 돈이 많은 시장이기 때문에 쉽게 빠지지 않는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전일도 공개 방송을 할 때, 아, 그래도 이성우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다 왔으니까 이번에도 믿을랍니다 하셨던 분들도 있었는데요. 그 말씀이 저도 너무 고마웠고요. 대신 그만큼의 또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겠다는 생각도 들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또다시 저희 말대로 그렇게 갈 것이라는 확신도 있었습니다. 지금 시장은 나쁘기만 볼 필요는 전혀 없다. 이것은 시장 양극화로 이루어지는 하나의 시그널을 뿌리다는 거죠.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웰크론이나 KM이나 50 같은 종목군도 오늘 또다시 한번더 올랐거든요. 강하게 올랐습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 경기 민감주들도 오르면서 시장에 대한 양극화가 나타났다면, 미국 같은 경우 나스닥 기술주들이 엄청나게 급등을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또 거기에 따라 가지고 금값이 1600달러 또다시 한번 돌파를 했습니다. 자, 금값이 또다시 한번 더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금이라는 것은 뭐예요?
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현물 자산이라고 흔히 얘기하거든요. 그만큼 현물이라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주가가 오른다는 것은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진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진다면 주식은 오히려 빠져야 됩니다. 하지만 주식은 올라가고 있고, 그 금값도 올라간다는 것은 시장이 이렇게 양극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미국 증시가 거품인 거를 누구나 다 알지만, 트럼프는 빼지 않을 거야라는 그런 확신 자체가 증시를 이끌고 있는 버팀목이 되고 있다. 어떻게 보면 트럼프라는 신기루를 보면서 시장은 달려가고 있다고 봐도 돼요. 저 트럼프가 당선될 때, 저 트럼프가 우리가 신기루에 거의 다 왔을 때 이것은 사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은 일단 트럼프의 랠리에 증시는 상당히 동조화하고 있고, 거기에 정책적인 분위기까지 함께 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테슬라 효과. 오늘 테슬라가 또다시 한번더5% 이상에 대한 또 급등을 한번 나타냈었는데, 테슬라에 대한 종목군들이 오늘도 반등이 좀 나왔죠. 다만 2차 전지, 바로 전기차 관련된 종목군들은 오늘 조금 쉬어가는 양상들이었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PNT라든지 최근에 PNT가 엄청나게 올랐거든요. 그죠? PNT가 올라간 오늘 좀 쉬는 모습이었고, 마찬가지로 우리 가족분들하고 했던 CIS 뭐 70%, 80%에 육박하는 게 올랐는데, 여기서 조금 쉬어가는, 어제 오늘 조금 쉬어가는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쉽게 이런 흐름이 꺾이진 않을 거예요. PNE 솔루션. 자, 요세 가지의 공통점이 뭡니까? 바로 전지 장비주라는 거죠. 요 외적인 부분에 또다시 또 종목군들 또 있죠. 저희 우리 최근에 했던 종목군 기억하고 계십시오. 아시겠죠? 자, 이렇게만 말씀드려도 눈치껏 아셔야 됩니다. 그래, 지금 보면 요 기업들도 그렇고, 센트럴 모테, 요거는 이제 부품 관련주입니다. 그 테슬라 부품 관련주라고 보시면 되고요. 센트럴 모테가 또 뭐가 있어요? 우리가 아이고 갑자기 생각나. MS 오토텍 이런 기업들도 바닥을 그래도 다지거든요. 강하지는 않더라도 쉽게 빠질 수 있는 흐름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까지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2차 전지라고 하면, 2차 전지라고 하면 그냥 전해질도 있고 양극재도 있고 음극재도 있고 분리막도 있고 이런 식으로 외우시면 안 됩니다. 지금 어디에 납품이 들어가고 유럽 시장이 커지고 있고, 그 유럽 시장에 발주를 넣는 기업들이 좀더 우세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고, 그러면 그 우세한 상황이 연출되는 기업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으며, 거기에 따른 원재료는 어떤 것들이 될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도 반등을 더 붙일 수 있다. 이 정도 결론까지 나와줘야지만 지금 시장을 읽고 있다는 거죠. 사실 그 2차 전지 관련했던 것들은 요 자료 한 개만 보시면 돼요. 아, 배터리의 4대 구성 요소 이렇게 되는구나. 끝. 그러면 그 위에 기타 필수 요소, 이런 것들에 대한 이슈가 더 많이 된다는 거거든요. 여기에 있는 기업들도 다 장비 업체들을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죠. 이런 업체들은. 자, 그런 부분까지 다시 한번 더 강조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시장을 볼까요? 자, 개별주라고 적어 놨는데요. IT 종목군 안에서도 어떤 거는 오늘 반등 나오고 어떤 거는 또다시 빠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안에서도 지금 시장 상황은 상당히 뭐랄까요? 양극화가 되고 있고 방향성이 없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개별주적인 부분에서의 접근을 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예전에는 이제 섹터군별로 같이 움직였다면, 지금 섹터군별로 움직이고 난 다음에 단기적인 조정 양상이 나타나자 이제 다른 여타 옆에 있던 종목군들이 현재 움직이고 있다는 부분으로 우리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앞서 봤던 우리가 그 개별주들, 그 IT 종목군들 안에서도 보면 반디국시 관련된 종목군들이 다 올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거기 안에서도 좀 특정적인 종목군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함께 우리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인 종목군들, 개별주가 움직이는 시장이다. 그래서 그런 개별주들이 움직일 때는 항상 수급적인 분위기가 우선시됩니다. 그래서 그런 수급도 함께 체크를 하시길 바라겠고요. 지금 수급의 주인은 누구다? 바로 연기금과 바로 기관 투자자들이다. 이런 것들은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외국인들 쉽게 돌아설 것 같진 않아요. 자, 지수 공방은요, 지금 코스피는 2200포인트, 전에 말씀드렸던 것도 2200포인트였고, 코스닥은 665포인트였습니다. 665포인트 너무 멀기 때문에 그 위에 정도를 지지를 할 것이다 했는데, 그 내용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지금 코스닥부터 한번 같이 보시면, 요 자리는 너무 멀다 했죠? 665포인트 너무 머니까, 앞에 있던 갭은 한번 메꿀 수 있다. 그죠? 기억나시죠? 오늘 그 갭을 메꾸고 난 다음에 지금 반등을 올렸어요. 그죠? 정확하게 어제 말씀드렸던 그 내용대로 먹혀 들어갔고, 다행히. 자,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2200선이 지지 포인트 될수 있다. 그 2200선을 중심으로 지금 다시 한번 더 공방이 상당히 세게 펼쳐지는 양상입니다. 결국 방향성은 정해져 있지 않아요. 하지만 하방도 제한적이고 상방도 제한적이라는 거죠, 시장은. 그 부분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걸 알고 계십시오. 자, 계속 볼게요. 그래서 지금은 이런 지수 공방도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횡보를 할 때는 시장이 개별주가 많이 움직입니다. 오늘 그리고 보면 50이라든지 50이 상한가죠. 50 1등, 1등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이 우리가 웰크론, KM 이런 순인데요. 지금 이런 종목군들 여전히 지금 강하죠. 강하고 결국에는 이것이 아니더라도 미세먼지 관련은 또다시 한번 이슈가 될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기업들이 원래 3월달에 움직였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좀더 일찍 이번에 움직였을 뿐입니다. 다시 한번 더 3월달에 본격적인 랠리를 한번 하고 시장은 또다시 꺾일 수 있다라는 것을 좀더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날씨가 조금 풀리면 또다시 미세먼지에게 나오면서 또다시 관련주들이 움직일 확률이 대단히 높아요. 그 부분까지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내일장 관심주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장 관심주. 자, 일단은 먼저 하나마이크론. 하나마이크론은 강조를 많이 드렸죠. 이 시간에도 많이 소개를 시켜드렸던 종목인데, 일단 오늘도 한번더 신고가를 도전하는 모습이었고, 오늘 신고가를 가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이제부터는 시간적인 부분의 문제다. 그렇게 보고 좀더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봐야 되는 것이 이제 대림재지, 뭐 탑엔진형인데, 대림재지 볼게요. 전일 뉴스를 보니까 박스 줍는, 폐지 줍는 할머니들이 사라진다라는 뉴스가 있던데, 그만큼 지금 온라인 쇼핑 자체는 크게 늘어나고 있는 시점이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폐지 관련해가지고,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이런 폐지 관련주들이 어렵습니다. 어렵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다시 한번 반등을 나타내고 있는데, 좀더 지금의 시세적인 부분에서는 좀더 상승이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닥권에 한번 다지고 다시 한번 반등 나오는데요. 요번에 요 상승은 의미를 좀둘수 있는 상승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탑 엔지니어링. 자, 탑 엔지니어링은 추천드릴 때도 실적에 대한 이슈가 될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마찬가지로 지금도 올라가는 것도 바로 실적에 대한 이슈가 되면서 지금 외국인들이 상당 부분 매수가 조금 유입되는 그런 양상인데요. 지금 이런 기업들을 우리가 적정주가 계산기로 다시 한번 더 실적을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것이 현재 탑 엔지니어링. 오전에 저희 가족분들하고 한번 같이 했었었는데 탑 엔지니어링이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영업이익을 치든 아니면 당기순이 쳐도 됩니다. 관련해서 그냥 영업이익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한번 같이 계산을 한번 해본다면, 계산을 한번 같이 해볼게요. 지금 보면 요거 영업이익이 725억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매출액이 얼마냐면 1300억이에요. 아니지, 1조 3천억이죠. 와, 이 기업이 생각보다 상당히 큽니다. 네. 자, 725억이고, 그러면 영업이익률은 약6% 정도 나오겠다, 그죠?
주식 발행수는 얼마입니까? 주식 발행수 요걸 그냥 쳐셔도 돼요. 요 위에 거. 자, 15976. 자, 그럼 거기에 따른 주가는 현재 얼마입니까? 13,300원이죠. 자, 이렇게 한번 곧장 넣었죠. 그럼 현재 PER이 몇 배예요? 2.9배입니다. 상당히 저렴한 위치고요. 상당히 지금 이런 거 실적적인 부분 얘기를 한번 이슈를 받고 나면 금방 또 주가 바뀌거든요. 지금 실적 때문에 올라오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자회사가 또 파워로직스이기 때문에 충분한 이슈가 좀더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자, KINX. 자, KINX가 거래량이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업체가 카카오 관련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축적할 수 있는 그런 회사라고 좀 보시면 돼요. 데이터베이스를 관리를 해주는 업체입니다. 이 KINX가 충분히 주가적인 부분에서 변화 가능성을 좀더 이어갈 여지가 높고, 이런 기업도 마찬가지로 실적을 잠깐 한번 같이 보시면, 실적이 이런 기업들도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는데 분기 실적까지만 보더라도 좋은지 나쁜지만 좀 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이제 166억이 분기에 실적이 나오고, 거기에 영업이익이 43억이거든요. 약40% 정도. 123억이고 영업이익이 478억이니까 요걸로 보더라도 지금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30% 40% 왔다 갔다 하는 그 정도로 상당히 높게 형성되어 있고요. 누적으로 한번 같이 보시면, 자, 48809. 근데 거래량 높죠. 지금 유통물량 480만 주인데, 여기에서 대주주 물량이 지금 얼마냐면 50, 47, 47에 5는 52죠. 52를 빼면 한 230만 주 정도 거래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 정도로 이거는 좀 희소성이 있는 그런 주가다, 그렇게 보실 필요가 있죠. 지금 단기간에 많이 올랐는데, 지금 요 자리에서, 지금 3분기까지죠? 그러면 14배 정도 되거든요. 우리가 이런 인터넷 관련 업종이 PR 밴드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4배면 충분히 주가적인 부분에서 변화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 좀더 추가적인 이슈가 될수 있다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내용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유료 서비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늘 할인 이벤트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함께 정리하고, 자, 내일 이 시간에 또 즐겁게 매매하시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